잠시 직흥으로 신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를 가지고 와서 또? 네, 오늘은 그 이름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 기운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 김정숙이라고 하고요. 여자 1954년 11월 15일이야. 아, 그래, 보자. 자, 구여 보십시다. 선지공군이룰 동남사판세계는 남산부정 어허 노른다 완성수님들. 이 사람은 말하자면은 뭐여 만인의 공인이 되라는 사주야. 그러는데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여 나라의 이름을 날리는 사주냐, 아니면 연예계 쪽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름을 날리는 사주냐. 지금 두 가지를 갖다 보고 있어요. 말을 잘하고 사람을 갖다 니들을 잘해갖고 쓰면은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지, 인기 있으면. 그쵸? 연예인이 뭐 별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조심할 거는 주변의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거든.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가 뭐 생각하는 면이고 끝까지 가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한때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고비는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고 이제 올해는 신축년에 지금 이제 63살인데 하반기로 이제 본다고 하면 생일달 11월 생일이잖아. 그 이사는 10월달서부터는 운세는 갖다 들어왔어. 운세 들어왔는데 8월, 9월, 8, 9월에는 그래도 좀 이상하게 좀 안 좋은 구설이 좀 들었겠다 이렇게 나오거든. 8, 9월달에는 인간의 좀 구설은 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무마시하세요. 무마시하시고 본인이 뭐 일어설 수 있는 길. 여지껏 남이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고선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에는 이제 탄탄대로로 넘어가는 것이고, 첫째는 이제 자손과도 화합이 잘 돼야지 되고요. 주변에 화합이 잘 돼야지 돼요. 주변에서 자꾸 나를 꼬리를 물고 이 양반이 이렇으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주저앉히는 격이 되거든. 아무리 형제간이 있고 그렇다고 하여도 나는 내가 갖다 일어서야지 되는 거, 내가 일어서고 봐야지 돼요. 그러면은 어떤 기관에서 갖다 활동을 한다고 해도 많이간이 나를 갖다 따라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아까 이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나라의 노밥을 먹는 사주도 되지만 연예인의 사주가 들었다 그래.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갖다 올해는 순조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어느 누구나 다 내가 큰 그릇이 되려고 하면 장애물은 다 있잖아요. 장애물은 다 있단 말이야.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서 넘어가냐. 10월달, 11월달서부터는 괜찮다. 11월달서부터는 괜찮아. 지금 이 직업군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분은 지금 전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쪽에. 그래. 그러니까는 나라 쪽에 갔다 나라의 노밥을 먹는 사주인데 연예인 같이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야. 연예인은 뭐야? 말 그대로 매스컴을 타고 브라운관에 나오잖아. 그런 연예인의 그 사주를 가졌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라의 노밥을 먹는데. 그럼 뭐 더 이상 볼게 뭐가 있겠어. 그치? 신명선 정확하게 얘기라는 거지. 과연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저기는 더 이상 크게 갔다 막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자기의 그 선이 있잖아. 선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내년에 더 이상 여기서 한 가지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뭔지 모르겠어. 뭐 우리 이제 쉽게 해서 뭐 승진하면 승진이 올라가는 거고 어떤 기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놓여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갔다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밑으로 하락은 안 한다는 얘기야. 이 양반이 이분이 욕심이 많은 편인가요? 욕심은 많죠. 욕심은 많고 그런데 사람한테 배려를 잘 할 줄 알고 누구 말 맞다나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왜 큰일을 하려고 보면은 욕은 잠깐 먹는 거야. 근데 그 욕을 사랑의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갖다 이끌어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도와주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관에 갖다 나오는 사주야. 뭐 나의 노밥을 먹는 사람도 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양반은 특히 더 그렇다.
이름 속자가 그래도 뭐 난리는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뭐 어느 순간에 달리지만은 힘차게 내리쳐서 달려가는 흑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의 운세는 어떤 거예요? 2022년도 운세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날개가 돋치는 벽이다 이제 그러지 쉽게 얘기해서 그건 주변에서 누가 이 도와주는 인맥이 많다는 얘기야. 인맥이 이 사람을 끌고 갈라가는 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말려놓는 좋아. 아 그래요? 자기가 아 내가 자기를 칭찬하고 정수가 너 여태껏 참 잘 해왔다 하고 스스로 칭찬을 하고 그럴 날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걸요? 누군데? 현 영부인의 사주였습니다. 이름과. 그러니까는 뒷배를 갖다 해줘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구설이 지금 따르고 그런다고 해도 8월 9월 구설이 많이 따랐지만은 잘 적응해서 나가면은 돼. 아 제가 지금 구설이 조금 있거든요. 괜찮아. 그래도 그걸 다 극복해 나가야지 돼. 이제 큰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내조거든요. 내조라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듣는다고 해도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내가 그냥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뒤에서 내조만, 여자들이 뭐예요? 내조만 잘하고 하면은 괜찮아요.